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7월 22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17년간 국민 MC로 분두장 찍었던 아나운서 황수경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기대 신촌 일대 밥상을 찾았습니다. 17년간 장수프로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드레스경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녀는 그간 입은 드레스만 800벌이라며 슬림한 드레스 덕에 17년간 몸무게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우아함 속에 감춰진 매주 전쟁 같은 다이어트 뒷얘기를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또 벼락을 피해 마이크에 휴지를 감싸고 무대에 서야 했던 아찔한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식객과 황수경이 찾은 세 번째 서대문 맛집은 서울 서대문 창촌동에서 32년 전통의 신촌 터줏대감 고기 노포 뼈 삼겹살로 유명한 신촌 고기창고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신촌역 1번 출구에서 400m에 위치해 있는 신촌 골목 고기 노포 맛집으로 연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집이라고 해서 연대 맛집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무한리필 홍합탕과 부추가 있는 맛집입니다. 외관이 감성 넘치는 카페처럼 생기고 지하부터 1층, 2층까지 규모가 상당해서 단체 회식에도 많이 찾는 집입니다. 고기 손질만 23년 했다는 주인장은 뼈 삼겹살로 불리는 한돈 본 갈비 삼겹을 하루 25인분만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뼈가 있는 쪽은 마블링이 좋기 때문에 소 등심처럼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어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갈비 본 삼겹은 비주얼도 좋아 프리미엄 삼겹살의 신세계라고 불립니다. 이 집에서 특이한 건 고깃집에 타이머가 있어 2분 시간에 맞춰 앞면으로 2분, 뒷면으로 2분을 굽고 육즙을 가두도록 가위로 1cm씩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1분간 양측면을 익혀줍니다. 국민 삼겹살의 대반전입니다. 씹을수록 찰랑대는 삼겹살, 육즙, 마블링 완벽한 맛입니다. 이런 맛있는 삼겹살의 비밀은 신대지 품종인 요크셔와 버크셔 그리고 마블링 풍부한 두록을 교잡한 품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축 후에 4일간 숙성 기간을 거치는데요. 구수한 맛의 아미노산과 달콤한 젖산이 생성돼 맛의 풍미가 있어 주변에 이대, 연대, 서강대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직접 담근 명이나물 장아찌와도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삼겹살의 단짝친구 자투리 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도 일품입니다. 아삭한 김치와 얼큰한 국물의 칠분 김치찌개는 깊이가 있으면서 칼칼함도 있고 약간 시큼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김치찌개로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밥 한 숟갈 말면은 대체 불가 한국인의 밥도둑이 됩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서울 서대문 신촌 맛집 뼈 삼겹살로 유명한 신촌 고기 창고를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